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입니다. 오늘 무서운 초대 시간입니다. 저희 채널에 멤버십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멤버분 중에서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제 옆에 계신 분인데요.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명훈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부산에서 올라왔고요. 뭐 이것저것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쌤한테 직접 여러 가지 물어보고 해결하고 싶어서 직접 랩에 찾아왔습니다. 아, 잘 왔습니다. 그때 김여훈 님 스윙도 굉장히 좋으시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우리 실프로님하고 단짝을 이루면서 이제 전국을 누비면서 이제 라운드를 하고 계신데 오늘도 올라오시기 전에 라운드를 하고 오셨죠? 예, 48시간 못 자고 새벽에 지금 라운드를 하고 지금 랩을 방문한 상태입니다. 예, 40시간 이상을 깨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꿈인지 생신지도 모르겠고 이제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멍해가지고요. 근데 지금 시작하기 전에 공 몇 개 치는 걸 봤더니 굉장히 컨디션은 좋아 보입니다. 좀 가장 그 좀 궁금하고 어떤 걸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세요? 우선 제가 피니쉬를 거의 못 잡고요. 네. 그 샤프트가 목을 튕기고 나서 다시 튕겨 나오는 상황으로 네.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안정된 피니쉬를 거의 잡아본 적이 힘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피니쉬도 제가 포커스를 맞춰서 레슨을 진행을 하겠지만 오늘 제가 김영훈님께 굉장히 특별한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런처 시스템이 있는데요. 런처 시스템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방법. 그런데 이제 그 스윙의 형태를 보고도 가능할 건가 아닐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충분히 잘하실 수 있는 그런 기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런처를 쏘게 되면 굳이 피니시까지 튕겨 나오는 그런 일도 없게 될 거고요. 전체적으로 이 원인과 결과 그리고 개선 방안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오늘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샷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몇 번 아이언이죠? 네, 8번 아이언. 8번 아이언. 네, 좋습니다. 아, 떨고가 진짜 좋은데? 그리고 피니쉬도 그렇게 막 튕겨 나오는 듯한 그런 피니쉬는 아니거든요? 네, 다시. 그리고 참고로 김영우님은 올해 이제 73년생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키도 크시고 몸도 상당히 부드럽고 여러분들 스윙 보시면 딱 들어서 바로 떨궈지는 모습이 보여요. 좋습니다. 그 스윙. 그리고 떨궈에 이어서 전체적으로 껌 스윙에 이은 그 다음에 몸이 회전되는 모습.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막 피니쉬가 굉장히 목을 때리거나 이제 그런 모습은 없거든요. 다시 하나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이 절대 스윙 5단계와 이 껌 스윙에 대한 점검을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지난번 이상호님하고 비슷하게 별로 해드릴 내용이 없어요. 굉장히 잘 만들어졌고 이제 타이밍 연습만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약간 이 떨어지는 깊이가 깊다 보니까 이제 들려맞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충분히 이제 연습을 해결할 수가 있고요. 오늘 진짜 중요한 내용이 나갈 거예요. 제가 이 무서운 사실로도 지금 풀어드리고 있지만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판도라급으로 오늘 풀 거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처음에 그 백스윙을 했을 때 꺾어 들어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아니면은 그냥 들어 아니면 꺾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최근에는 양팔을 모아서 이렇게 바로 우측으로 드세요라는 이제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양팔을 모으라고 하는 이유는 스윙을 할 때 런처를 쓰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한번 여기 가만히 똑바로 서 계시면 김영훈님 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허리에서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리 위쪽이 1분면이에요. 그리고 이 선 아래쪽이 2분면, 그리고 이 앞쪽 아래쪽이 3분면, 이쪽이 4분면이 됩니다. 그래서 1분면은 동력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발사 구간입니다. 발사. 이 구간은 발사 구간. 그리고 그 발사한 힘을 토대로 해서 이 2분면은
조종 구간이 조정이 아니라 조종 구간. 우리가 뭔가를 조종한다고 할 때 조종 구간. 그리고 3분면은 순항 구간이에요. 그냥 크루즈 한다고 그러죠. 그냥 뭐 크루즈라는 얘기 아시잖아요. 예. 순항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마무리 구간이거든요. 뭐 피니시 구간, 마무리 구간 다 좋습니다. 그래서 자, 일로 와보세요. 뒤쪽에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백스윙을 제가 모으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위로 올렸을 때 위로 올리면 지금 팔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봐도 이걸 옆으로 치는 것보다는 그냥 내렸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힘을 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힘을 쓰는 구간이 어디냐면 여기 허리선상 위쪽에서만 힘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때 지금 어깨를 잘 떨구시거든요. 근데 어깨를 떨구다 보면 이러한 공들이 나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샷감은 좋은데 얇게 맞고 두껍게 맞고 잘 맞고 얇게 맞고 두껍게 맞고 잘 맞고 그 뜻은 뭐냐면 아직은 이 손을 그 공을 찾아다니는 훈련이 덜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에서 백스윙을 든 상태에서 수직으로 그냥 내리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그러면 그 텐션에 의해서 체가 지나가는 게 보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팔 모았죠?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떨구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까지만 내 손목 스냅을 쓰든 어떤 뭐 기술을 쓰건 가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툭 떨어졌는데 얘가 그 힘에 의해서 돌아 들어오는 게 보여요. 그러면 우리 김영우님께서 이 헤드를 가지고 공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즉 무슨 얘기냐? 골프 스윙을 할 때 원칙적으로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 런처 시스템으로 본다면 내가 떨궜더니 넘어가더라. 떨궜더니 넘어가더라. 이런 이제 그런 걸 하잖아요. 근데 그 떨구는 동작을 손으로 떨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어깨로 떨구라고 하더니 왜 지금은 손으로 떨구라고 하느냐? 다른 게 아니라 초보 골퍼나 중급 골퍼는 손으로 먼저 떨구는 훈련을 할 때 훨씬 더 터치에 대한 감각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훈련이 된 다음에는 어깨를 떨궈도 하도 훈련이 됐기 때문에 얘가 자동으로 다녀야 되는 길을 찾아갈 수가 있거든요. 자, 와보세요. 여기에서 준비, 백스윙 들어보세요. 자, 들었을 때 모여있죠? 여기서 그냥 허리선이 여기잖아요? 여기까지만 팍 그냥 떨구면 돼요. 이때도 이 손목에 힘을 줄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떨구셔도 돼요. 이렇게 손목으로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근데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해요. 이렇게 하면 완전히 풀려 내려오는 거냐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몸이 멈춰 있으면 풀려 내려옵니다. 그런데 얘를 꽉 털면 몸이 굉장히 빨리 반응을 해요. 그래서 풀려 내려오는 것 같지만 결국엔 여기 와서 이런 모양으로 맞게 돼 있어요. 근데 김영우님이 내려올 때 컨트롤 좀 해주셔야 돼요. 다시 갑니다. 자, 모아서 그냥 툭 떨어뜨려 보세요. 그렇지. 그럴 때 내가 지금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2분면에 내려올 때 공을 컨트롤 하셔야 돼요. 자, 헤드를 돌리셔야 돼요. 자, 툭 떨어뜨린 거예요. 툭. 그렇지. 자, 공 놓고 쳐보세요. 그러니까 스윙의 그 런처 시스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동력이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사실. 이거는 판도라예요. 근데 이건 제가 나중에 무서운 사실로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가 이 공을 칠 때 맨날 쉔크가 나고 들려맞고 우측으로 밀리는 이유. 일반 골퍼들이 제일 먼저 시작하면 그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몸이 정직해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봐요. 차가 지나가는데 뭐 창문이 열려있건 오픈카든 뭐 상관없어요. 친구가 지나간대요. 근데 나보고 골프공을 하나 던져달래. 그러면 차는 지나가는데 우린 어떻게 던지고 있냐면 차가 내 눈앞에 딱 오잖아요? 그때 던지는 거예요. 차가 내 눈앞에 오면 그때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에 와서 무언가의 액션을 취해요.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얘는 굉장히 움직이고 있는 애거든요. 근데 둘, 셋 했는데 왔어. 오니까 여기서 해. 그러니까 던지니까 차는 이미 어디가 있어요? 이쪽가 있는 거예요. 즉, 골프 스윙으로 설명을 하면 내가 차에 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김영우님이 저한테 공 던져준다고 했는데 김영우님이랑 나랑 사인이 안 맞아서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만났어. 그러니까 나는 그때 받을 준비도 하고 김영우님도 그때 던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미 어디가 있어요? 저쪽 가 있죠? 그러니까 이미 헤드는 무지하게 열려 맞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정확하게 던지려면 차가 들어온다면 내가 어떤 정도의 액션을 취해야 되냐면 올 때 이 속도에 따라서 내가 미리 던져줘야 그게 들어가면서 딱 스퀘어 페이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생각도 한번 해봐요. 야구 좋아하세요? 롯데 자이언츠 좋아하세요? 아닙니까? 기아 타이거즈? 그 야구 선수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150 이상 뿌리는 볼 있죠? 그러면 걔들이 투수가 이렇게 해서 여기 놔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휘두르기 시작하는 거 아세요? 근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놓자마자 그냥 휘둘러면 맞겠지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투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던지는 노는 타이밍을 잡게 되면 타자들은 이미 이런 동작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런 동작을 시작해서 공이 오는 것과 내가 치는 데서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게 500원짜리, 1000원짜리 듣고 하잖아요. 그럼 칠 때 딱 하면 공을 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면 본인이 칠 수 있다고 대단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 이쯤 오면 그때 휘두르면 들어가 있고 나는 휘두르고 있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이 그 야구 잘하는 팁이 뭐냐면 딱 이렇게 있을 때 덜 뭐 이게 빡 돌다가 절 컹 하면서 나올 때 절 컹 할 때 뭔가 몸이 액션을 취하게 되면 공을 붙들어 놓고 칠 수 있다고 그래요. 골프도 마찬가지예요. 붙들어 놓고 친다는 의미가 뭐냐면 여기에서 딱 잡아놓고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미리 내가 여기서부터 손을 푸는 동작을 통해서 이쪽에서 만날 수 있는 액션을 취해줘야 되는데 그런 시간차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골프는 시간차를 모르면 내가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 어깨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앞에 나오고 앞에 나오면 다 엎어 때린다고 이러한 차이점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면 절대로 잘 칠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김영호님도 어깨를 떨궜어요. 그렇죠? 떨구거나 팔을 내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미 칠 준비를 하고 들어와야 얘를 내가 주도적으로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됐어요? 자, 가봅니다. 야구를 생각하셔도 돼요. 자, 놓고 툭 떨어뜨렸는데 그렇죠. 그렇게 가주는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또 하나 더. 그리고 지금은 왜 공이 터치가 안 되냐면 동력을 아래에서 쓰려고 그랬어요. 위에서 팍 끌어내리는 걸로 공은 끝나는 거예요. 자, 어깨를 떨구거나 손을 떨구는 동작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걔는 동력만 만들어요. 내가 운전을 해야 돼요. 그렇지, 이번엔 잘 돌렸어요. 이번엔 잘 돌렸습니다. 그래서 자, 치 한번 줘보세요. 실제로 이걸로 정말 재미 본 분들은 몸이 어떻고 저걸 떠나서 딱 어드레스를 했으면 팔 모으고 가서 그냥 우측으로만 떨어뜨려요. 우측으로만. 또 스윙이 막 좀 뭔가 하다만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그 훈련을 할 때는 모으고 올라가서 여기서만 떨구면 그거에 의해서 돌아 나가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은 스윙 모양 생각하지 말고 그냥 수직으로 팍 끌어내리는 그리고 그 손을 내리는 타이밍이 만들어지면 이제 어느 정도 중급 골퍼가 되거든요. 그럼 그때는 어깨를 내려도 되는 거예요. 다시 갑니다. 지금은 손이 정확하게 내가 컨트롤이 되게끔 손을 내리세요. 자, 가서 위에 올려서 손. 그렇죠. 가만히. 근데 밀리죠. 그러면 대체적으로 김영훈님은 손을 평소에 적극적으로 쓰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갑니다. 다시 놓고 내리면서 제가 여기서 그 보면 이쪽이 액션 발사 구간 여기가 조종 구간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손을 빡 내려온 걸 갖다 쑥 내가 돌려주는 액션을 취하셔야 돼요. 힘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동력만 이용해서 돌려주면 됩니다. 그 진짜 잘 치셨어요. 이번에 진짜 잘 치셨어요. 그러면 내가 그 아까 전에 피니쉬를 할 때 자꾸 목을 튕기고 내려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건 뭐냐면 힘 자체가 아래쪽에서 너무 세게 써지니까 위에서 힘이 남아도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치면 공하고 소통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 보통 일반 그 치시는 분들이 공을 때렸어요. 때렸는데 맨날 우측으로 날아가는 이유가 맞춰놓고 그 다음 뭘 해. 이미 공은 갔는데 그런 타이밍 때문에 맨날 망하는 거예요.
아셨죠?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도움이 됐습니까? 신세계를 막. 신세계는 광주 신세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죄송합니다. 자,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어떠셨어요? 정말 이게 여러 오픈분들이 말씀하셨듯이 화면에서 보는 거랑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한 말씀 한 말씀 듣는 게 정말 뭐 땅끝 차이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꼭 한번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 뭐 누구에게든 우리 멤버분들에게 오픈이 돼 있으니까 시청은 누구나 하실 수 있고 우리 멤버분들이 참여하셔서 직접 레슨 받는 거를 정말 리허설 없이 실제로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도움되는 내용 드릴 테니까요. 많은 시청해 주시고 저희 채널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뭐 이분보다 더 멋진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멋진 분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